5-1 플리커 릴레이 회로 배선하기. 화면에 보이는 회로도는 플리커 릴레이 회로 배선 도면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L1, L2 단상 2선씩 전원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PB0, B접점,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PB1 A접점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옆에는 플리커 릴레이 A접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플리커 릴레이가 있고 그 옆에 L1, L2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등이죠. 램프. 양쪽에 램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플리커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A접점과 B접점이 이제 왕복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작동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전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B접점이 이제 붙어서 L1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B접점이 떨어지고 A접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L2에 이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원위치. 그래서 A접점은 떨어지고 B접점 붙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작동하는 게 이제 플리커 릴레이 회로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이제 그 회로도 만드는 거랑 그다음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 작도실에서 플리커 릴레이 회로 배선하기 회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상 2선씩 전원부 설치, 그 다음에 B접점 푸시 버튼 스위치 설치, 그 다음에 얘는 PB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접점 푸시 버튼 스위치 설치, 얘는 PB1이 됩니다. 그 다음 PB1 옆에는 A접점 스위치가 하나 들어가야겠고요. A접점이죠. A접점이 들어가고, 얘는 플리커를 따서 FR, 이렇게 플리커 릴레이를 따가지고 FR. 그 다음에 플리커 릴레이를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플리커 타이머 개념으로 작동한 릴레이가 또 있어요. 그 A접점, B접점이 요거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B접점, 요거는 이제 A접점. 그 밑으로 이제 레드 램프와 그린 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위치와 접점은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플리커 릴레이까지 해서 설치했고, 그 다음에 등도 설치했습니다. 두 개의 등. 그 다음에 이제 갈색 선을 이용해서 보라스 계열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요 플리커의 요 A접점, 그 다음에 B접, 아, 요게 이제 여기 B접점이네요. 정정합니다. 요게 B접점, 그 다음에 A접점 연결시켜주시고, 이렇게 연결. 연결. 그 다음에 플리커 릴레이는 시간을 한 2초 정도 할게. 2초 정도 잡아주고 움직이는 걸로. 그 다음에 선 색깔을 이제 초록색을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 전원부도 마이너스 연결시켜주고 마무리 짓습니다. 다 됐으면은 플레이 버튼 눌러주고, PB0은 정지, 차단. 그 다음 PB1은 가동.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PB1을 눌렀을 때 원래 이게 자기 유지, A접점에 붙음으로 자기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붙더라고요, 여기가. 안 붙는데, PB1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플로커가 이제 2초 지난 후에는 이제 붙어, 이렇게. 붙었죠. 그게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게, 약간 이게 원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뭐 방법은 있어요. 뭐 이거 플리커 릴레이 말고 여기다 릴레이 하나 더 달아가지고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긴 한데 그냥 복잡해지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시간 2초마다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레드 램프, 그린 램프가 번갈아 가면서 불이 들어옵니다.
요게 이제 플리커 릴레이 회로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요. 저장합니다. 얘는 플리커 릴레이 회로 배선하기. 자, 다 됐으면 다시 전기 실습실 가가지고 요거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전기 실습실 플리커 릴레이 회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자대 20핀짜리 하나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8핀 소켓 베이스 하나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플리커죠? 플리커 릴레이 하나 설치해주고, 끄집어내주고, 그 다음에 푸시버튼 스위치 적색 하나, 얘는 PB0. 그 다음에 그린 버튼, 얘는 녹색이죠? B, A 접점이죠. 여기 A 접점이 B 접점. 그래서 얘는 PB1. 그 다음 램프는 적색 하나, 그 다음에 녹색 하나, 이렇게 설치합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원 공급 스위치 단상 2선씩 넣어주고요. 이제 갈색 선을 이용해서 플러스 선을 연결시켜주고요. 그 다음 초록색 선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선을 연결시켜줍니다. 자, 우선 PB0, NC, 즉 B 접점으로 선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선을 NC 예, 단자 연결. 그다음 반대쪽 단자에서 선을 연결시켜서 이번엔 PB1에 NO에 단자 연결. 그다음에 마찬가지 NO 반대쪽 단자에서 선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번에는 이 소켓에 전원부로 들어가는데 전원부는 2번이 되겠죠. 2번에다가 연결. 이렇게 연결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선을 뽑아다가 이 소켓에 7번에다가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원부 다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접점은 PB0, 요 PB0에 끝나는 단자에서 종점 단자에 선을 뽑아다가 이제 선을 연결시켜 주는데 공용에 해당되는 1번 요 소켓 1번에다가 연결시켜 줍니다. 선을 그 다음에 3번에서 선을 뽑아다가 몇 번으로 가냐면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 여기 자기 유지 개념 연결된 거고요. 사실 자기 유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결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3번이죠? 이 3번에서 이제 선을 따다가 이제 몇 번으로 가야 되냐면, 8번으로 가야 돼. 8번. 8번이 또 공용이에요. 3번에서 선을 따다가 8번으로 들어가 주시고, 8번이 들어가 주게 되면 여기가 또 이제 접점인데 여기는 8번은 이제 5번, 6번을 써요. 5번, 6번. 그다음에 이제 5번은 적색 램프로 들어가 주고 그다음에 6번은 녹색 램프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A접점, B접점으로 나눠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선 연결. 7번에 선을 따다가 7번에 선을 따다가 이제 적색 램프에 마이너스 쪽에 연결. 마찬가지로 또 선을 따서 이제 그 녹색 램프에 연결. 이렇게 하면 이제 배선 작업 다 끝난 거고요. 끝났으면 이제 플리커 릴레이 설치. 그다음 전원 켜고 PB1 버튼 눌러주면 작동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작동. 근데 이게 놀면 이거 자기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안 돼가지고 놀면은 이게 지금 PB0과 PB1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회로도 만들 때 느꼈지만.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잠깐만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추가로 좀 바꿔서 요 스위치로 한번 해볼게요. 요 스위치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은 우선 요거를 좀 없애야겠죠? 선을, 근데 이거, 요걸 좀 없애더니만, 이게, 작동을 하네? 고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우선 선줄 지우고, 선을 제거해야지 그나마 되네야지. 이걸 갖다 놓고, 이제 또 선을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N5에다가 연결한 N5. N5에다 연결시켜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선을 뽑아다가 이렇게 연결. 그리고 얘는 여기다 뺀 다음에 2번으로 연결해야 이게 전원부. 선을 따다가 이렇게 연결. 연결. 자, 다 됐으면은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제 됐네, 이제. 이 작동하네, 제대로. 그 셀렉트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성시켰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플리커 릴레이 회로 배선하기 작업 실습이죠? 실습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